내가 참 있잖아. 오늘 마음이 되게 슬프고 화가 나고 막왜 이러지? 기본 감정이라 그러지. 기본 감정이 되게 오늘 심해.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태진아 님의 삼호곡이 생각나. 앞산 노을 질 때까지 호미자루 퍼슬 삼아. 왜 삼호곡이 생각나지? 그러면서 언니 상담한 적 있어요? 언니, 성문 꼈죠? 상담했죠? 한 1년은 조금 못된 듯하게 보여요. 맞아요. 누가 이렇게 슬퍼해요?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좀안 됐는데요. 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물어봐. 남편이 되게 시어머니한테 되게 잘해주고 싶은 거를 못 해드렸나 봐. 마음속에. 또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들 같은 이런 데나 아니면 절에서 빌었다든지 남편이서 되게 많이 빌으셨나 봐. 맞아요. 남편이 늘, 아니, 남편도 시어머니를 되게 좋아했고,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을 정말 끔찍하게 챙기셨어요. 늘 남편 잘 되라고 비시고, 많이 그러셨어요. 그쵸. 근데 왜 남편이 자꾸 왜 이렇게 시어머니는 못 잊어서 맨날 그렇게 울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틈만 나면 자꾸 그렇게 시어머니 산소를 다녀요. 산소? 산소를 진짜 매일 가요, 매일. 하루에? 거의 뭐, 밤에도 가고요. 밥 먹다가도, 밥 먹고 그냥 생각난다고 가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머님한테 뭐 못해준 게 걸려서 그러는 건지, 그렇게 산소를 가더라고요. 맞아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좀 시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죠.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진짜 뭐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다 그랬죠. 근데 그건 얼마 안된것 같아요. 시어머니 농사 지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은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시어머님이 농사를 지시면서 정말 오직 자식들만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백발염증 목에 걸고 우리 절에 다니시면서 자식들 위해서 오직 당신 삶은 없고 자식의 삶만 있었던 것 같아. 시어머님이. 근데 한번 물어봐요. 우리 집이 지금 그 본인 서방께서 혹시 막내예요?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세 명인가요? 뭐두 명인가요? 저희 지금 3명이에요. 세 명. 근데 그 둘이는 이럭저럭 그래도 좀 풀렸는데 막내 자식이 좀 너무 어머님 가슴에 좀 풀리지를 못하고 그런 게또안 되게 보였고 또뭐 끝까지 어머님이 가실 때까지 우리 막내 자손이 좀 풀렸으면 좋았을 것만 그렇지를 못했다고 그래.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걱정을 진짜 많이 하셔서 막 많이 정성 들이시고 막 비시고 하신 것도 사업이 잘안 되니까 더 많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근데 남편분이 참 어머니한테 진짜 재수없대요. 그냥 내 어머니 그냥 가시는 길 정말로 오래오래 사셔서 내가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만 어머님한테 보여줬더라면 남편이 그런 마음을 조금 덜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내 어머님한테 마음속에 제 고생만 시킨 내 어머님 마음에 제 다른 형제간들은 그래도 둘이는 어머님한테 잘해주셨나 봐.
네, 자기가 못 살아서 뭐 돈으로 풍족하게 뭐 그게 아닌 내 내가 못 살아서 내 어머님이 마음고생하는 게 그게 너무 신랑이 애처롭고 안쓰러웠었나 봐. 그래? 첫째적으로는 그 산소 간 이유가 그거 있었고 두 번째 잠시 시어머니 그 말씀을 잠시 전해 드리자면 어떤 진짜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님이 항상 그러셨나 봐. 말버릇처럼 그냥 내가 죽어서도 너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반은 있지. 반은 그냥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엄마가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너무 한스럽고 또 한쪽으로는 엄마가 나 도와준다 그랬잖아. 나 언제 도와줄 건데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좀 도와주자고 계속 산에 가는 거야. 산소에 가는 거야. 산이 아니라 산소에. 가만이야. 하나는 슬퍼서 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뭐 퍼센트를 따지자면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이렇게 됐어. 처음엔 불쌍 엄마가 너무 그립고 안쓰러웠어. 하지만은 그 나머지에는 엄마 나 언제 도와줄 거야? 엄마가 죽어서 나 도와준다 그랬잖아. 엄마 나 언제 도와줄 거야? 지금 이러면서 남편이 울어요. 혹시 뭐 금계어 살아요? 조금 뭐 여기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금계어에? 아니요, 조금 한 40분 정도. 40분이면 대충 어디 나오겠다. 그 아버님이 산소가 보이는 집하고 뭐 길어 한 시간 뭐그그 정도 가까운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밤에 그냥 차가 아닌 소주병 하나 들고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님이지 나도 흥분했다. 소주병 하나 들고 그냥 거기 가서 자기도 어머님 한잔 자기 한잔 그러면서 나 언제 도와줄 거예요? 그랬다가 울었다가 언제 도와줄 거예요? 그랬다가 울었다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어. 근데 마음이 진짜 애처롭다. 애처로운데 남편 아직까지 사업에 성공을 한 번도 못했지만 2, 3년 있으면 성공해요. 기반을 너무 많이 잡아놨는데 그 기반이 그 기반이 터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터지지 않았을 뿐인데 2, 3년 있으면 6군데, 7군데, 8군데에서 같이 터지면서 어머님이 그 말했던 약속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는 별로 안 됐지만 그래서 힘이 없어요. 아직까지 자식 도와줄 힘은 그러나 본인이 닦아놓은 덕이 너무 커요. 절에서 너무 공들였던 덕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말하면 깨끗한 학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너무 많이 닦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 버렸어. 어머님이 그 신랑한테 그래. 혹시 진짜 그런 마음 있었냐? 어머님한테 언제 도와줄 거냐고 운적 있었냐? 한번 물어봐봐. 그 무당이 그렇다고 이야기해봐봐. 진짜 그런 마음 있어. 어머님한테 그 따져봐.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사먹은 거 맞네요. 그쵸? 그러네요. 아들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